귀야, 베리 쏘리. 되게 미안하다. 근데 어떤 충돌이 발생했다. 8700에 16기가 2070. 이게 지금 2월 22일 날 열흘 조금 넘은 컴퓨터다, 그죠? 예. 이런 증상은 지금 사실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픽카드를 갈아볼 거야.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해보고 이 메시지가 안 뜨면 그냥 그래픽카드 고장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픽카드를 갈아보고도 이 메시지가 뜬다면은 그거는 또 조금 곤란해요. 저기 하나만 꺼내줘 볼래? 저기 2070 게이밍 Z 가운데 위에서 세 번째 거. 박스는 안 갖고 왔을 거고. 예. 조금 기다려봐요. 예. 시간 수술될. 회원은 뭐 어떻게 오셨나요? 그래픽카드 고장이 의심되기는 하거든.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박싱 하지 말고 교체만 해보고 플레이만 좀 해보자. CPU 콜드는 따로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 봤지? 게이밍 X, 게이밍 Z. 난 왜 그 X하고 Z하고 헷갈리는지 모르겠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지. MSI가 잘못된 거지. 사회생활 힘들다. 자기들이 그냥 다 X라고 하면 될 걸로. 어디는 X라고 하고 어디는 Z라고 하고. 자기들 잘못했네. MSI가 잘못했네. 아니 또 그렇진 않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착한 MSI 과장님들 있는데. 크루시 나도 처음 보는 메시지라 한번 보고. 켜지 말고 아까와 똑같은 조건으로 고정시키지. 세워서 하자. 나무 젓가락 받치 갖고 켜보자. 사이드 온. 그 메시지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쉬울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바꿨는데도 증상이 똑같으면은 두 개 연속의 불량은 사실은 좀 드문 일이긴 하니까. 근데 2000대 그래픽카드가 꼭이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인텔 9세대도 그렇고 2000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좀 급하게 내놓은 건지 하는 그런 약간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발열이 직접 조립을 했는데 화면이 안 뜬다고? 네.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온다는 건가? 화면이 아예 안 켜진다는 건가? 빨갛게 잠깐 LED 들어왔다가 아니 좀 기다리면요. 저 뒤로 가 있어요? 방금 보셨습니까? 에어 뿌리고 좀 확인해 보고 조금 있다가 보자. 저 여기 배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우리도 그냥 안 나타나는 게 좋아. 안 나타나는 거야 지금은? 예, 지금은 들어왔는 가지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대기실 들어갔다가 들어가세요 대기실. 그러면 제가 지금 손님하고 상담 중이니까 예, 예. 들어갔다 나왔다 리부팅 해보고 예, 예. 다시 배그 실행시켜 보고 하면서 예. 아까 그 뭐 크러쉬가 발생했다 예, 예. 어쨌든 그 메시지가 뜨는지 한번 계속 확인을 좀 해줘요. 예, 예. 2시 10분이잖아, 그지? 예. 두 번 방문하면 귀찮잖아, 예. 그지? 인천에서까지 또 오겠노, 그지? 예. 최소한 20분 동안은 계속 껐다 켰다 해보고 예, 예. 그리고 가끔은 들어가서 배그에 들어가서 그냥 총 맞아 그냥 빨리 죽고 나오고 그렇게 예, 예. 좀 반복을 하세요. 예, 예. 시작! 예. 쿠킹 요거 한번 켜서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보고 안되면 접수받아. 총각 지금 해서 만약에 안뜨면은 접수는 해줄건데 마련이 좀 시간 오래 걸려요. 어떻게 느낌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나? 지금 예 일단 그 현상이 바로 없어진 거 보니까 괜찮아진 거. 나도 딱 그래픽카드 불량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켜봐봐. 여기 어디 불이 들어왔대 금방? 방금 여기요. 위에서 두 번째 거에 불이 들어온 것 같거든 방금. 네. 그 접수만 일단 해줄게. 알았어. 지금 2시 35분. 지금 우리가 한 30분 가까이 계속 돌렸죠? 네. 한 번도 그 메시지는 안 뜨죠, 그죠? 네네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얘들이, 잠깐만요. 우리 온도 교대 같지? 이게 2000대들이 온도가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덮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하고, 리부팅 한 번만 딱 더 하고, 배그 한 판만 딱 더 들어가 보고, 이상 없으면 끝내는 걸로. 네. 오케이. 한 5분만 플레이하고 예.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갖고 이거 마무리해서 혹시 또 문제 생기면 갖고 오세요. 네. 상황에서 스피커도 안 되고 삐뚤한 자세에서 이 키를 했어. 야. 내한테 좀 배우면 훨씬 잘하겠다.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멀리서 온다고. 야.